네, 아 사실 그 코로나 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우리 또 대구 경북 지역에 사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재작년에 저희 그 유퀴즈가 대구를 간 적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대구에 가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이 또 100만 원을 획득하셔서. 우리 시민 여러분과 걷기 대회 지금 말하는 굉장히 함께 기뻐했던 맞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 기억이 또 떠오르다 보니까 더욱더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실 지난 2월 25일이었죠. 그 대구에서 개인 병원 운영하는 한 의사 선생님께서 의료진들은 좀 그 대구로 좀 와달라 긴급 호소문을 올리셨어요. 근데 하루 만에 전국 의료진 260여 분이 의료 봉사를 위해서 다 한 걸음에 대구로 달려가셨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가셔서 정말 이 시간이 없이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런데 의료진 중에 몇몇 분 지금 그 휴식 시간에 잠깐 그 짬을 내셔가지고 교대 근무 시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와중에 시간을 그 잠깐 짬을 내셔가지고 제휴와 좀 그 화상으로 인터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서 긴 얘기는 못 나누겠지만 저희가 한번 직접 한 분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영상에 좀 한 분이 나와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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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직접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 서울중앙보험병원에서 외래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정대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간호사님이시구나. 아니 그 왠지 별거 아닌데도 그냥 그렇게 그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봐도 이렇게 좀 약간 뭉클합니다. 예. 사실 이 마스크가 굉장히 불편해요. 네. 근데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환자와 감염을 위해서 항상 쓰고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해도 저희는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 뭐 시간이 많이는 없으시겠지만 지금은 좀 잠깐 쉬시는 시간인가요? 네, 지금 점심 먹고 나서 조금 다음번 교대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런 교대 시간에는 보통 뭘 하시나요? 그 다음 듀티를 위해서 다음 처치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네. 중간에 오더를 받기도 하고 물품 정리도 하고 약국에서 올라온 거 약 정리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야, 이게 오롯이 그냥 쉬는 시간은 쉬시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네요. 다음 업무를 위한 또 준비를 하시는군요. 네네네. 이게 좀 대구를 어떻게 좀 가시게 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항상 먼저 어디서든지 먼저 나서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가겠냐고 이렇게 의향을 물어봐서 아무런 그 사심 없이 그냥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구에 왔거든요. 아, 대단하시네요. 혹시 대구에 간다고 하셨을 때 가족분들 반응은 어땠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가족분들은 좀 뭐라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왜 가냐고, 거길 왜 가냐고, 남들은 피해는 상황인데 거기를 왜 가서 하냐고, 왜 먼저 가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가적인 위기 상태에서는 저는 항상 내가 먼저 앞장서야 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대단하시네. 장비와 인력이 충원되면서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 오전에만 어제의 두 배가 넘는 499명의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아, 지금 그 현재는 상황이 좀 어떤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는 환자들도 지금 병상마다 가득 차 있을 뿐더러 많은 물품도 부족하고 간호사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남아있는 모든 시설 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뭐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좀 시급한 거는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교대 근무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거의 그냥 집을 못 가시고 거의 15시간, 16시간, 17시간까지 이렇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요. 간호사들도 부족할 뿐더러 그 현장에서 의료 물품, 하여튼 예를 들어 이 마스크, 보호구, 장갑 모든 거에 하나하나 게 다 부족하기 때문에 좀 아껴 쓰고 있습니다. 아, 이게 사실 그 의료진 분들이라도 그런 거를 이렇게 아껴 쓸 상황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예. 아니, 사실 그 아무리 내가 지원해서 간 거긴 합니다만 굉장히 좀 스트레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가끔 가족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다른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나마. 혹시 좀
가장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하고 싶은 건 없고 이 코로나를 우리가 환자들이 모두 빨리빨리 건강해져가지고 빨리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도움의 손길도 많이 이렇게 보내주시고 위문품도 보내주시는데 전 국민이 똑같은 마음으로 해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혹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또 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십니까? 그냥 잘 있다고만 전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말은 별로 없고요. 잘 지내고 있다고만 전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말을 좀 길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불편한 건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이상하네요. 그냥 밝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자꾸 그죠? 네. 그러지 마세요. 저도 잘 지키고 있어요. 사실 저희 가족도 보고 싶기도 하고요. 저희 병원도 걱정되고 그렇지만은 다들 잘 지내고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큰자기님, 작은자기님 왜 그리 우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예, 예. 아유 또 아유 형님이. 아 이게 제가 진짜 안 그러는데 아니 뭐 별로 그렇게 그 눈물 날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그 자꾸 괜찮다고 하시는데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네요. 아 제가 진짜. 울린 건가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아 저 눈물이 흐를지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엄청나게 어쩐 뭐 슬픈 뭐 사연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 그쵸. 예, 예. 드릴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죄송하네요. 아 이거 죄송합니다. 또 일하시는데 괜히 제가 예 아니에요. 불편하게 드린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 갑자기 이게 눈물이 나네요. 참 아니에요. 아 좋습니다. 아 코로나 19가 끝나게 되면 가장 하시고 싶은 일 있습니까?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도 이런 국가적인 위험한 상태나 재난 상태가 들어오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나와서 파견할 생각이 있고요. 특히나 저희 간호사들은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환자들과 어울려서 항상 마주보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그 이런 국가적인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한달음에 거기서 이렇게 예, 많은 우리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많은 분들에게 아 진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진짜 감사함과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꼭 좀 예, 전달을 좀 해드리고 네, 싶었어요. 네. 아 끝으로 우리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분들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저희를 그냥 항상 건강과 이런 것을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우리 전 국민의 힘으로 금방 헤쳐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앙보건병원 화이팅입니다. 지금 또 저 잠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고 저기 더불어서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큰자기 작은자기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건강 조심해 주세요. Just have to surrender where time will take you to. And soon. 오셨네? 아 오늘 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문이 장례 지도사님 맞습니까? 네네. 아유 예, 아유 예,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아 살면서 안 만났으면 하는 분 특집으로 이게 좀 뭐 특집 이름이 좀 짓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소개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0년째
장례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심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지도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장의사다라고 네. 하는데 네.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장례지도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웨딩 플래너 네. 생각하시면 결혼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방법을 거쳐서 하는지 마무리까지 해주시잖아요. 이제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은 경황이 없어서 못 하셔요. 그래서 장례 지도사가 처음 운명하신 상황부터 발인하시는 아니면 화장장까지 매장지까지 이렇게 진행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아니 23살에 어떻게 이렇게 장례 지도사에 어떤 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처음에 제가 간호조무사로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거기 환자로 계신 할머니가 저랑 유독이 좀 대화를 많이 나누셨어요. 그리고 제가 워낙에 성격이 젊은 층보다는 이제 연세 좀 있으신 분들하고 말이 좀 많이 잘 통해요. 그래서 할머니도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영안실에서 하얀 가운 입은 아저씨 두 분이 카트를 이제 끌고 오셨는데 그 할머니를 모시는 과정에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시트로 둘둘 말아서 그냥 제 눈에는 물건을 다루는 것처럼 보여졌었어요. 그래서 내 가족이어도 저렇게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어요. 있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신문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장례지도 학과가 생긴다. 이런 문구를 보고 제가 그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엄마 이런 과가 있는데 나 이 학과 가도 될까요? 이제 물어봤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는 너 성격에 잘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봐. 근데 오빠하고 아버지는 반대했었어요.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 친정 엄마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어요. 왜냐면 또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장례지도 학과가 생소하니까 이게 뭐 생소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뭔가 힘든 직업일 것 같은데. 네, 뭐 그쪽 관련 일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한번 야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럴 법도 하시는데. 아니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하고 늘상 이렇게 좀 자주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좀 뵙게 되잖아요. 예. 뭐 지금은 뭐 이제 오랜 경력이어서 그렇지만 약간 처음에는 좀 뭔가 좀 망설여지거나 내지는 이렇게 좀 두렵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제 천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처음 보면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사람의 마지막을 이렇게 배웅을 해드린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저는 이 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 좀 그 입관 전에 뭐 이제 유족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또 마지막 인사도 또 많이 좀 하실 텐데 이게 좀 인상적이었던 마지막 인사가 좀 보통은 이제 마지막 고인분한테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했어요 말 못해서 미안해 그러니까 표현을 많이 못했던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 고인분이 되게 편안한 어머니셨거든요. 근데 따님이 어머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엄마 다음 생애에는 내 딸로 태어나 주세요. 그러면서 그 내 딸로 태어나면 내가 나보다 더 잘해줄게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두 분이 참 애틋했구나 서로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이 고인을 통해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그 하시면서. 많은 모습, 가족분들의 모습, 고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 느끼시는 게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 20년간 이렇게 또 일을 하셨는데 일을 그만두고 싶으셨던 적은 없습니까?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이제 진짜 한 번도 없고요. 없고 이제 사실 제가 작년 1월 달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남편이 한 2년 반 정도 투병 생활을 좀 했었고 중간에 또 좋아졌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남편 보내면서 임종할 때까지 제가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하면서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편 장례 다 마치고 근데 너무 힘들어서 상담이랑 이런 부분을 제가 못했었어요. 이게 감정이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가족한테 제일 미안했던 게 유가족한테 제일 미안했던 부분이 저는 이제 경험이 없었잖아요. 근데 가족들한테 고인 편히 가셨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했던 말들이 이게 가족들한테 얼마나 이게 힘이 됐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아, 경험을 해보니까 유가족들의 마음을 제가 더 알겠는 거예요. 아... 네. 그... 네. 이 남편께서 가시는 길도 직접 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남편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본인이 받아들이는 시점에 저희는 이제 평상시에 제가 수의를 입히지만 수의를 입히는 걸 제가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고인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러면 가족들은 수의라는 옷을 입고 누운 고인을 봤을 때 무섭다라는 생각을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수의는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평상시에 좋아했던 옷 입히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일상적으로 입으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임종 24시간 딱 입고 나서 이제 남편이 떠났거든요. 이제 평상시에 좋아했던 생활 한복으로 제가 다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그리고 이제 안치실로 하고 후배들한테도 남편 그대로 그냥 관에 내가 했으니까 그대로 이것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뭐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뭐 해주신.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결혼해서 이제 10년 딱 살고 떠났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살았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서 한동안. 근데 그게 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 들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아니, 이게. 아니, 그럼요. 이게 뭐. 네. 저랑 살면서 가장 행복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반대로 해주신 얘기는 없으세요? 왜 선생님께서 남편분께. 남편께서 떠나실 때 뭐. 떠날 때 그 임종하기 전날 아이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 그때 한참 유치원에서 댄스 네. 예, 특강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빠 앞에서 댄스도 보여주고 아빠가 웃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보냈어요. 저 언니 집으로 보내고 이제 저랑 남편이랑 이제 같이 있으면서 저는 이제 남편한테 그냥 여보 우리 시훈이랑 지호랑 나랑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걱정 말고 우리 항상 지켜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고생 많았고. 만나서 행복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꿈에 나와서 제 손을 이렇게 잡고 제가 조금 게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나무새끼 위로 이렇게 해줬던 네,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나타나셨어요? 며칠 전에요, 네.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며칠 전에 꿈에 나타나서 뭐 별 얘기는 안 하시던가요? 말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말 없이 그냥 제 손을 잡더니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꿈 깨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네? 지금은 다 좀 많이 이제 받아들이고 아이들은 아빠에 대해서 이제 아빠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일부러 왜냐면 그게 기억에 그렇죠. 제일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근데 아빠가 어디 있어요? 아빠 어디 갔어요? 이러면 이제 지금은 아빠는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다 떠나게 돼 있어. 근데 아빠는 먼저 하느님이 데리고 가셨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빠 묘지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냥 소풍처럼 네, 가서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있어 아빠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도 지금은 네, 편하게 받아들이고 사실 있어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네. 네,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지만 네. 왠지 모르게 그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고 네, 뭔가 좀 왠지 예. 외면하고 싶고 뭔가 그냥 진짜 네. 내가 준비됐을 때 갔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이게 너무 사랑하는 가족들 그게 참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예. 오늘 사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또 덤덤하게 있으셨던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네. 예, 좀 듣다 보니까 사실 죽음도 예, 어떻게 보면 또 때로는 이게 또 준비를 또 잘 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었어요. 예. 맞아요.